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달러와 유로화가 패러티 이제 아래로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참 불안합니다. 저희가 네. 어제 방송 끝나고 장을 보니까는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네. 워낙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1,400원대 뚫리는 거 이제 뭐 일도 아니다. 그것을 사실 상단을 이제부터 예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우리 시간에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 설계는 지금의 시점이 언제랑 비슷하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8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3저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수출이 완전 뭐 활성화되거든요. 꽃을 피우면서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 좀 언젠가 뭐 그게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또는 한 1년 정도를 기다려 주시면 지금 숨고르기를 계속 해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자칫 가능하지도 않은 우리가 지나친 상상과 공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고환율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왜? 돈이 얼마나 풀렸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인플레로 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고환율로 달러 가치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시장은 어떤 현상이냐? 지금 고환율 또 기관들 매도세에 코스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최은 앵커도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네, 뭐 네. 거의 대부분이 사실 그렇죠. 하죠. 저도 많이 하는데 다들 요새 뭐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아도 네. 뭐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저라고 뭐 신의 한 수가 있는 것도.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 코스닥이 2%대로 떨어지면서 800선마저 붕괴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장중 한때 6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회복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만 뭐 삼성전자를 놓고 시총 1위 대장주니까 뭐 6만 전자다 7만 전자 더 이상 이런 건 그렇게 가치 있는 이 분석은 아니고. 그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냐가 중요한 거. 환율은 말 그대로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400원선 돌파도 사실상 예견되고 있는 것이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일단 뭐 사실 페드의 스탠스가 네. 가장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뭐 유럽의 경제 상황도 지금은 중요한데 무엇보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될 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긴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예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없었던 일이 생겼던 그죠. 것처럼 당황할 필요 없고 당황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네.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환율이 장중 1,340.2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죠. 다시 조금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13년 4개월이면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죠?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예요.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한 10년 내지 뭐 12, 3년 주기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왜? 그 중간의 과정들을 보면 또 비슷한 장면들이 데자비처럼 마치 우리가 기시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비슷한 현상들이 200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 2010년대 20년대 초반을 걸쳐오면서도 꾸준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긴축 불확실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 잭슨이 중요합니다. 잭슨 홀
잭슨 홀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시가상이 10개 주도 빨간불이 켜졌고 우리 정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2,144원치를 매도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선물 시장이니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지금 안전자산이 보통 뭐 달러도 있고 또 우리가 안전자산 투자의 개념으로는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달러예요. 오로지 달러입니다. 킹 달러입니다. 원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달러화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장에선 좀 교훈을 가지고 네.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 3년간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왔고 네. 안전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못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이제 투자 그루들은 우리가 달러도 사실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무조건 위험자산 쪽으로만 또 돈을 넣을 게 아니라 안전자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포 중에서는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그때 뭐 정말 천정부지로 환율이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현상이 뭐 지금이 그때 외환위기 때가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잭슨홀 미팅이 이제 목요일부터인데 상당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경계 심리가 또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냐면 러시아가 또 발표를 했어요. 유럽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 이게 좀 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름이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겨울이 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독일에서도 줄이겠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유로화 약세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위안화도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 자체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쪽 증시는 괜찮아요.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 홀로 강세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번 하반기에 무조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그죠?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번 하반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되면서 상하이도 봉쇄했었다가 풀렸고 베이징도 봉쇄됐었다가 풀렸고 다른 지역도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은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잘 이 부분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미국은 긴축이지만 중국은 완화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사실 중국은 대출 우대 금리가 사실상의 기준 금리입니다. 네. 그럼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LPR입니다. 자, 대출 기준금리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라는 건 대출을 더 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산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업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하반기가 숙명입니다. 그래서 완화를 하는 것이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이에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진핑 정부의 양적 완화로 지금 상하이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죠. 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지금 유로화도 약세거든요. 우리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는 사면초가인 환율상으로 보면 상황으로 봐야 될 듯 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1,400원 뚫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선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 1,3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네. 사실은 조금 이상현상이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 아침의 분위기를 보니까 원달러 환율 1,400원대까지 간다. 이게 좀... 가장 좀 큰 의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이 환율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런 환율 조작 국가 미국에서 항상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미국과 또 다른 국가와의 무역 거래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시장을 뭐 변동금리 되든 고정금리가 됐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죠. 연준 인사설은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이 미국 외신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더 긴축을 할수록 중국이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포기를 못해요. 지금 미중 간의 지금 충돌과 긴장 관계가 지금 타이완을 이유로 해서도 어떤 이유로 해서든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생각해서라도 긴축을 멈출 수가 없다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조금 더 이제는 우리와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는 달러와 추가 강세에 방금 전에 우리 최인국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다. 달러가 더 가치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팅하는 것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긴축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서부터 조금 영향이 없는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만 작동되는 거. 물론 이제 원료나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국제 거래에서 어떤 산업이든 종목이든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도 더 우리 내수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 내수 소비재 쪽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재 관련이라면 이제 편의점이 있을 테고 또 음식료품주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패션, 의류 이쪽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죠? 가을인가요? 가을이에요. 가을이 또 짧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그래 가을 되면 그래도 외출 좀 해야지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시즈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롯데 7승이나 화이트 진로는 화이트 진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 시위 또 불법 뭐 그것이 이제 합법이나 불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위 연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 지점에 있어 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목상으로는 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이트 진로 또 한국 가스공사 등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스 요금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로 우리 국민들을 소비자로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통신이죠. 뭐 SK텔레콤이 물론 국외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들을 통해서 통신 가격은 우리가 내려라 이러지만 내리나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이미 이제 인프라로 깔아놓은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또 회수 단계, 초과 단계에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쪽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내수주를 좀 봐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강달러 시대이니까 어쨌든 간에 또 수혜를 볼 업종과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원료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반면에 그 물건을 만들어서는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로 받는다. 이거 괜찮잖아요. 지금 공안율 시대에. 그렇죠.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미국도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를 사실 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련법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의 법하면 IRA만 생각하면 돼요. Inflation Reduction Act. 이게 막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니까 OCI나 하나솔루션이나 뭐 롯데케미칼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롯데케미칼에 살짝 주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 총괄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미국 내에 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좀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롯데케미칼 조금은 우리가 단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나 뭐 최근에 한국 증시가 워낙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관련된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리고 신흥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종을 봐라라는 투자 의견을 전한 바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